연줄로 그렇게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한 번은 어떤 분이 오셔서 이 기쁜 소식을 가져왔으니까 올해 사모님도 빨리 오라고 그래서 뭐 했더니 이제 그만쯤 쉬었으니까 세계 일주를 한 2, 3개월 하고 청와대로 들어와라. 그러니까 우리 집 양반이 나는 현실이 지금 기자로서 만족한다. 지금의 기자로서 사는 것도 만족하지만 내세 태어나도 또 나는 기자를 할 거다. 나는 그런데 욕심이 없다. 그러나 그는 오로지 글 쓰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 했습니다. 아무리 생활이 절박하더라도 지식인으로서 지조를 지키기 위해 독재 정권에 야합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지식인이 제일 약한 점이 권력 앞에서는 참 맥을 못 춘다는 건데 장관 하나 준다면 다 들어간다는 그런 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장관짜리 그것도 물론 거부를 했지만 권력에나 하여튼 초연했다. 이런 점도 언론인이건 학자들이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봅니다. 유혹을 내친 그는 야인으로 언론 활동을 계속하면서 각종 매체에 왕성하게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생계를 위해 대학 강단에 서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입니다. 그는 매 강의 때마다 꼼꼼하게 강의 계획서를 준비했고 강의 내용을 원고로 남겼습니다. 야인이 된 이후로 송건호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역사와 언론에 대한 강연 활동을 벌입니다. 평소에는 조용하고 내성적이었지만 강연장에서 송건호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이 체구도 별로 크지 않고 무슨 뭐든 뭐 목소리 그렇게 우렁차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굉장히 조용조용하게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저는 선생님이 강연하는 곳에 자주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강연을 끝내고 저는 같이 이제 선생님하고 모시고 저녁을 먹는 이런 편이었는데 일단 그 저 선생님이 연단에 올라가면 이 웅변가로 변하시는 것이죠. 그는 원고료와 강연료만으로 8명 가족의 생계를 꾸려갔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얼마 가지 못합니다. 중앙정보부에서 대학 쪽에 압력을 넣었던 것입니다. 서슬퍼런 유신시대 언론의 독립을 말하고 분단국가의 현실을 얘기하며 통일을 주장하는 그는 늘 감시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계엄령치 아닙니까? 유신이라는 게. 계엄령, 준계엄령이거든요. 저니까 늘 감시하고 나도 따라다니는 거 많이. 만날 얘기도 하고. 왜 자꾸 따라다닙니까? 나는 용공문자도 아니고 대한민국을 뒤집어 버리는 사람도 아니고 이 대한민국 국민이요 착실한 이 나라 잘해보자고 뭐 맑게 나가고 하는데 왜 쫓아다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도 안 돼. 할 수 없이 쫓아다니고 명령받고 오는 겁니다. 실직과 가난으로 힘겨워하던 시절 그의 유일한 휴식처는 고서점이었습니다. 가난한 송건호에게 이곳은 중요한 정보 수집처였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헌책방은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책을 기획하며 연구하는 장소가 됩니다. 저녁나절이 돼서 이제 다 퇴근하고 둘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송건호 씨가 아이고 나는 갈비나 한번 실컷 먹어줘 봤으면 좋겠다 그래. 그래서 아, 선생님, 그, 논술에 놀고 까지 갈비 왜 실컷 못 먹습니까? 그, 실컷 잡수세요. 왜 못 먹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갈비는 한번 실컷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게 왜 그러냐면,
돈생이면 거의 다 책을 사요, 이 양반이. 책을 사니까 갈비 먹을 돈이 없는 거라. 물론 술은 안 먹지만. 그리고 집에 생활비 줘야지 나머지 가지고 책 사니까. 그래, 한 번은 늦었는데 같이 나가자고 그래요. 가더니 1번 책을 주로 사요. 그 사람은 영어도 잘하지만 외신부 쓰는 영어도 잘하지. 근데 주로 1번만 책을 많이 사요. 그리고 1번 책방에 가더니 저 종로에 책을 하나 사가지고 우리 집에 가자고 그래요. 자기네 집에. 가자고 그러더니 집 대문 앞에 가더니 책을 안에다 숨겨요. 와이셔츠 속에다 책을 안에다 쫙 놓고 이렇게 양복 단추 이렇게 잠그고 쓱 들어가요. 들어가더니 얼른 자기 방으로 가서 책을 꺼내서 이제 책꽂이에 꽂아놓더라고. 부인한테 들키면 또 잔소리를 듣는다고요. 돈도 없는데 맨날 책만 산다고. 어? 그러니까 책이 그 다 거의 다 읽은 책이죠. 아, 그들먹하게 말이죠. 책벌어지요, 책벌어지. 늘 고서점을 오가며 책과 자료를 모아온 그는 이 무렵부터 한국 현대사를 다루는 다양한 책들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언론계를 떠나 실직 생활을 하게 된 것이 역설적이게도 그에겐 한국 현대사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때 나온 해방 전후사의 인식, 한국 현대 인물사, 한국 민족주의 탐구 등의 노작들은 한국 현대사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말하자면 언론계를 떠난 시간부터 그분의 그 현대사 연구는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부터 우리 현대사 연구가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당시에 냉전 이데올로기 또는 극단적인 반공 이데올로기 그런 것에 의해서 왜곡되어 있던 많은 사실을 하나하나 밝혀나가는데 송건호 선생이 큰 역할을 많이 했죠. 그때까지도 현대사 연구는 금기의 영역으로 생각되던 때였습니다. 그 당대에 말하자면 그 현대사 쪽을 좀 피했어요. 현대사 쪽은 말하자면 쓰는데 좀 골치가 아프거든요. 말하자면 그 당국의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쪽으로는 되게 피하고 그저 근대사까지 그런 쪽으로나 봤지 거기는 이제 누구도 건드리질 않았어요. 잘. 그가 현대사 연구에 매달렸던 것은 일제시대에 태어나 황국 신민화 교육을 받았던 사실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 강연장에서 어린 시절 자신이 일본 사람인 줄 알았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아주 시골에서 자랐다. 그리고 어리석게도 14살까지 일본 국민인 줄 알았다. 그 이유는 누구도 한국과 일본과의 진실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자각과 반성은 그가 언론인으로서 민족주의적 역사의식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가 현대사 중에서도 가장 깊이 있게 연구한 부분은 해방 전후사입니다. 그는 해방 전후 한국의 시대상에서 분단의 기원과 냉전의식의 뿌리를 찾았습니다. 그는 해방 전후사 중에서도 특히 반탁운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반탁운동은 남한 정권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중요한 무기였다고 지적하면서 반탁운동을 민족통일운동으로 이끌었어야 했다는 그때로